저 탐정님, 저 네.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아, 너무 복잡하네요. 이거 저희만으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거머리, 아, 남주현 형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일단 그분께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건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나갔다 올까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뭐야? 너희도 저것들 편인 거야? 아니야. 편이라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 그럼요. 아, 잠시만 좀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여기 카메라 있어. 수상한 행동하면 신고도 되고 증거도 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이, 뭘 들어가 봐야 굳이. 저다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아니, 방금까지 우리가 안에 있었는데 뭐 저 안에서 별일 일어났겠어요? 아이, 그래도 우리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자, 가볼게요. 제가. 당신들 저것들이랑 한 패지? 어? 내 얘기도 대충 듣더니 얼마 준대? 어? 저것들이 얼마나 준다 해야 이 사람을 이렇게 속여먹냐고! 맞아, 짜르짜 하니까 이게 뭐 어디가 잠시만 제가 부른 그분이 곧 온다고 했으니까요. 잠깐 잡고 있어요. 아, 그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곧 온다고 하거든요. 우리 나가서 시간 벌 겸 좀 정리 좀 하고 있자고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무슨 일이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잘 해결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그러니까 저쪽 측 입장은 지금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이 동생하고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예? 아니 뭐 우리가 재산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라고 청탁 살인을 지시했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난리인 건지. 다른 쪽 입장은 이 살인마가 살해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고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평소에 먹던 약의 부작용인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아, 딱 말씀드렸던 그날부터 갑자기 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 저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아니, 우리가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제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 이게 실제로 재산이 많으면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위협을 받을 거고, 아, 그러다 보면 저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아니, 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맞아요. 그 저희가 당황한 게 아니라 그 액수가 커지면 탐정님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가족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유서를 써놨으면 되지 않을까요? 유서에 땡땡에게 내 재산을 양도한다 라고 써놨으면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산이 가게 되겠죠. 어, 아,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아, 맞다! 그 연락하셨다 그랬죠? 그 곧 오신대요? 네?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오나요? 네. 아, 솔직히 진짜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요. 사건 해결하려면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듣기 싫은 소리만 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오시면은 이렇게 잘 해결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으시죠. 에휴, 제가 들어가서 성환 씨 좀 달래면서 그동안 시간을 좀 끌어볼게요. 어, 그럼 제가 들어가서 말해볼게요. 그래도 가족인데 제 말은 들어주지 않을까요? 아, 제가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그때 위험했던 날도 다 얘기해줬으니까요. 아, 그럼 형수랑 제가 들어가서 말해볼게요. 아, 그 또 아까처럼 그렇게 난리치실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가족인 우리가 들어간 게 좀 나은... 나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에? 아,
그럼 아까처럼 또 난리치면 그 작고작지 작은 몸으로 뭘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남자이면서 가족인 제가 밖에 계시다가 빨리 들어와 주시면 되죠. 아주 재빠르게. 아시겠죠? 그리고 섬 상황 봐서 괜찮아지면은 제가 부를게요. 그때 들어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저 오해가 좀 쌓인 것 같아서요. 그 오해를 풀고 성환 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보다 저 CCTV들이 훨씬 더 도움되고 날 지켜줘. 그리고 저것들이랑 작당 모의한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당신들이 나가자마자 저 문지에서 살인자가 나왔다고! 네? 저희가 나가자마자요? 그래! 그래서 날 죽이려고 다가왔다고. 여기 상처 난 거 안 보여? 아... 그래서 쓰러지셨던 거군요. 저 그렇다면 범인을 잡아해서 그런데 범인은 어디로 도망갔나요? 뭐? 아, 저희가 나가자마자 생긴 일이면 저희가 이 문 앞에 있었으니까 마주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그 살인범 망치에 맞고 기절했었는데. 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싶은 거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예, 죄송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다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창 밖으로 뛰어나간 것 같네요. 예전에도 성환 씨를 창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당신은 저것들이랑 같은 편인데 내가 그걸 왜 믿어줘야 해? 성환씨, 제가 진짜 적조편이라면 왜 굳이 지금 들어와서 성환씨랑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적조편을 드는 것보다 성환씨 편을 드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지. 그쵸. 그리고 말씀하신 그... CCTV 물론 도움 되죠. 물론 지금은 저보다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재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환 씨의 말을 믿어줄 증인도 필요하고요. 그럼 지금 내 편이 되어주겠단 말이지? 그럼요. 근데 제 경험상 재산을 지키시려면 저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그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으로 좀 불러도 될까요? 뭐 그럼 들어오라고 해. 허튼 수작 등만 알지. 이미 내 유서엔 내 재산은 다른 곳으로 가게 써놨어. 아! 와! 탁월하십니다. 예, 잠시만요. 성환씨께서 할 말 있으시네요. 들어오세요. 저 실례합니다. 예.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가면 다 물거품 되잖아. 걱정 마. 연락해보니까 다 안에 있다 했어. 아래서 상황을 보다가 괜찮을 것 같으면 올라서 바로 죽인다고 했어. 쟤네 둘도. 좀 괜찮아요? 아, 형, 내가 아까는 욱해서 좀 그랬어. 미안해. 다른 계획이 생겼나 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 보니까.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아이, 계획이라뇨. 아이, 아닙니다. 착각하신 거예요. 아, 맞아요.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내가 이탄주님 말 믿고 들어오라고 시켰는데 또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네. 아니, 잘 얘기해 본다더니 또? 아, 또 이러는 거야? 아, 저 일단 진정하시고요.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결국 내 말은 아무도 안 믿고 재산에만 신경 쓰고 있잖아! 아, 또 재산 또? 아니, 킬러를 고용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 맞아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성환 씨. 다 나가.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필요 없다고!
오셨어요. 아이고 진짜 빨리도 오시네요. 뭐 뭐야? 역시 이 자식들. 아래 아무도 없어? 돈 더 줄 테니까 빨리 여기서 다 죽여. 이제 지쳤으니까 좀 빨리 처리해줘. 봐봐! 너희도 내 말 안 믿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 성환씨! 그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예? 아, 저분 말씀 잘 들으면 다 해결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도 죽이라고 하잖아, 내 동생을! 아, 성환씨 아까부터 여기 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방에는 우리 둘하고 성환씨밖에 없어요! 뭐? 뭐야? 다들 어디 갔어? 뭐야? 나한테 뭐 할 거야! 저 살인마는 그대로 있잖아. 빨리 쫓아내! 성환 씨! 자세히 좀 보세요. 저 사람은 살인마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인 제 사촌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환 씨. 이게 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성환씨, 이 집에는 성환씨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저한테 전화 주신 것도 성환씨였고요. 그 저희랑 통화하셨던...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현재 본인이 협박을 받고 계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제 남편입니다. 어, 남편이요? 자기야, 이제부터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절대! 나도 그렇고 자기도 위험해지니까 절대로 나가면 안 돼.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장난같지, 그치? 저것들 들어오는 거 보고 그 자식이 전문 열고 들어오면 나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미 내 유서에 내 재산은 다른 곳으로 가게 써놨어. 그럼 이 상처는 뭐야? 어? 이 상처는 분명 문 뒤에서 살인마가 나를 내리쳐가지고! 성환 씨! 상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희가 놀랐던 건 성환 씨가 정신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너희들도 대화했잖아, 저것들이랑! 어? 무슨 대화를 해요. 아까 밖에 나갔을 때 방댕이 탐정님이랑 저랑만 대화한 거예요, 둘이서만. 아, 그러니까 저쪽 측 입장은 지금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이 동생하고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 입장은 이 살인마가 살해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고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평소에 먹던 약의 부작용인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제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 이게 실제로 재산이 많으면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위협을 받을 거고, 아, 그러다 보면 저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가족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유서를 써놨으면 되지 않을까요? 유서에 땡땡에게 내 재산을 양도한다 라고 써놨으면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산이 가게 되겠죠.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아, 맞다! 그 연락하셨다 그랬죠? 그 곧 오신대요? 네. 아, 솔직히 진짜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요. 사건 해결하려면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듣기 싫은 소리만 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오시면은 이렇게 잘 해결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으시죠. 제가 들어가서 성환 씨 좀 달래면서 그동안 시간을 좀 끌어볼게요. 아, 그 또 아까처럼 그렇게 난리 치실 것 같은데. 제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에? 아, 그럼 아까처럼 또 난리 치면은 그 작고작지 작은 몸으로 뭘 하시려고요? 밖에 계시다가 빨리 들어와 주시면 되죠. 아주 재빠르게, 아시겠죠? 그리고 좀 상황 봐서 괜찮아지면은 제가 부를게요. 그때 들어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여기 옆에 서 있잖아. 어? 여기 다들 서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어? 야, 말 좀 해봐. 어? 말 좀 해보라고 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성환 씨.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 가지마! 아, 가지마! 여기 다 죽이려고 하잖아, 봐봐! 내가 우리 병원 쪽에 얘기해뒀으니까 바로 올 거야. 아, 고마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원료. 아, 맞다. 언니. 어? 저번에 우리 집 왔을 때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갔더라? 아! 아, 분리수거! 아니, 내가 무슨 분리수거를 안 해! 야, 싹 다 해놓고 왔어! 언니, 내가 페트병, 라벨 그거 붙은 거 다 빼가지고 라벨은 비닐에다 버리고 페트병을 플라스틱에 버려야 된다 했어, 안 했어?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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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같이 안 보려고 했던 거. 아니, 그래도 거머리 형사님 부른 거보단 낫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내가 잠깐, 아주 잠깐 그분을 불러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거머리, 남주현 형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아니요, 제가 그쪽으로는 더 도움이 되는 분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분께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막 여기서 또 화가 막 뭐뭐뭐뭐뭐뭐뭐막 치밀어 올라요, 막! 고맙다, 야. 누가 내 얘기야? 아, 또 칭찬하고 있나 봐. 그나저나 이렇게 기사까지 내주면 내가 좀 창피한데. 조회수가 많이도 봤네. 나는 아까 딱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그 혼자서 난리치길래 나 그 진짜 무서웠다니까 그때. 그쵸. 진짜. 근데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혼내키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낫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육체적 학대를 가거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병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말리셨구나 내가 이렇게 붙으려고 그러면. 맞아요. 아, 역시 탐정이 대단하십니다. 아, 뭘 그 정도까지고. 아, 그럼 이제 저녁 먹으러 가시죠. 저녁 아까 먹었잖아요. 아, 아니, 그러면 저녁에 저녁이랑 저녁에 저녁까지는 안 먹었잖아요. 진짜 왜 그래요? 우리 아까 저녁에 저녁 그리고 그 저녁까지 다 먹었잖아요. 왜 이렇게 기억 못해요? 아, 나 그 집갔다 뭐야, 옮은 거야 뭐야. 아, 나도 이제 정신이 없나 보네. 아, 먹었구나. 먹었어요. 아, 그냥 오늘 소화가 잘 된 날이구나.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이제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요, 퇴근 빨리. 네네네. 가면서라도 이렇게 정신을 좀 차려요. 네. 정신을 똑띠 차려요. 오늘 저녁 안 먹었는데. 아싸, 돈 굳었다. 정신 좀 잘 차려요. 정신 붙잡고. 맨날 이걸로 써먹어야지. 아, 탐정님! 왜 니네 웃고 있어? 웃지 마! 뭐야! 예전에도 성환 씨를 창밖으로. 지금 내 편이 되어주겠단 말이지? 아, 그럼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많이 갔어.